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이에요. 제가 보기엔 젊은 청년이세요. 네.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 항일벌이 앞에서 예,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후보. 아, 네. 부산시장 후보로 이번에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성함이 전성항입니다. 네.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 존경하는 정규필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듣고 발걸음을 멈춰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서 많은 수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을 이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확한 역사에 대한 그런 관찰을 우리가 반드시 시켜나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었던 유미영 씨와 그리고 조혜연,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 그리고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모두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상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00년대의 친일과 2020년의 친일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의 친일은 외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유경제 무역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부산은 무역도시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고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일감정이 우리 부산에 도움되겠습니까? 그때 가졌던 반일감정은 감정으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본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두고 역사는 역사대로 두고 또 우리 경제는 경제대로 나누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주필님께서 하신 말씀들 귀담아 듣고 또 여기 계신 추운 겨울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진정한 역사를 가리고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협력체계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 터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